대표적인 반려동물이라고 할 수 있는 개와 고양이는 보통 우리가 털 알레르기가 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동물의 털 자체에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과전문의 닥터 K입니다. 반려동물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쁨받는 존재잖아요. 이미 집에서 가족처럼 같이 지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너무나 반려동물을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같이 지내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알레르기 때문에. 나에게 동물 알레르기가 있는지 모르고 계시다가 반려동물을 들였는데 알레르기가 너무 심해서 같이 지낼 수 없어서 절망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동물 알레르기가 무엇이고 과연 증상은 어떤 것이며 해결책은 없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인 반려동물이라고 할 수 있는 개와 고양이는 보통 우리가 털 알레르기가 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동물의 털 자체에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 털 자체보다는 털에 붙어있는 각질이나 타액처럼 특정한 단백질 성분이 알레르기를 유발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나 고양이의 경우에 타액에 함유된 일부 단백질 성분이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루밍이라는 고양이의 몸 당장으로 인해서 타액이 털에 묻게 되고 이 털이 빠져서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알레르기를 유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의 경우도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인이 되는 물질만 다를 뿐 알레르기는 사람의 몸에 해롭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과민한 면역 반응을 보이는 현상을 말해요. 물질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 물질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면역 체계 때문에 몸에서 안 좋은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알레르기는 천식이나 비염 같은 호흡기 질환이 피부 질환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비염이 발생하면 재채기나 콧물, 코막힘으로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고 천식이나 기관지염으로 발전하면 기침이나 가래가 잦아지면서 호흡곤란을 느낄 수가 있어요. 피부에는 가려움증 같은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알레르기가 있는지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서 피검사 같은 간단한 검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다양한 원인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개나 고양이 같은 이런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입양을 다시 생각하는 것을 권장하게 됩니다. 하다못해 알레르기 증상이 완화될 때까지만이라도 보류하는 것을 권장하게 됩니다. 이 알레르기의 발생 원인은 유전적인 영향과 환경적인 영향이 복합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발생 구조 자체가 완벽하게 밝혀져 있지 않아서 이런 원인 자체를 완벽하게 규명하기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이미 내가 반려동물을 들인 상태에서는 이미 가족처럼 함께 지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내칠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내가 생활 속에서 최대한 나의 이런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렇다면 약물치료라든가 면역요법 같은 본격적인 치료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치료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잖아요. 한번 이걸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본격적인 치료가 아니더라도 가벼운 알레르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라면 생활 속에서도 한번 치료라든가 이런 생활 속 실천을 통해서 알레르기 증상을 한번 완화시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 생활 속에서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시켜 볼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알레르기 증상은 털 자체가 원인이 아니라 털에 묻어있는 각질과 타액이 그 원인이기 때문에 반려동물의 목욕을 주기적으로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목욕을 주기적으로 시켜주고 반려동물의 털 관리를 해줌으로써 털에 묻어있는 각질과 타액을 깨끗이 씻어주면 어느 정도 나의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3-4주 간격으로는 꼭꼭 반려동물의 목욕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러면 반려동물의 피부 건강뿐 아니라 같이 사는 반려인의 알레르기 증상까지 완화시켜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또 한 가지 방법은 공기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대부분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들, 특히 이제 알러젠인 단백질들, 이런 털과 함께 뭉쳐있었던 단백질들은 공기에 항상 떠다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기 상태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항상 중요하죠. 이 말은 공기 상태를 깨끗하게 해주면 우리가 이 동물 털에 붙어있는 단백질들뿐 아니라 박테리아 같은 것들, 이 동물 털에 붙어있는 진드기 같은 것들까지 한꺼번에 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기 상태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공기청정기를 사용해주고 잦은 환기를 시켜주면 알러지 반응이 또 줄어들겠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알러지 리액션을 좀 줄여주는 방법이 있겠고 거기에다가 좀 더 내가 알러지 리액션이 심해진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인 면역 치료를 좀 해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실제로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면서 적극적인 면역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제가 이제 면역 치료에 대해서는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죠. 다시 한번 카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 면역 치료라는 것은 면역 체계를 아예 바꾸는 것이 이제 궁극적인 거죠. 면역 체계를 바꿔준다는 것은 아예 항원을 투여해서 나의 면역 체계 시스템 자체를 바꿔주는 거니까 그것도 이제 궁극적인 치료가 될 수가 있죠. 아예 회피요법처럼 회피요법이 이제 궁극적인 치료의 첫 번째라면 이제 면역요법 또한 면역 시스템 자체를 바꿔주는 거니까 궁극적인 치료의 또 다른 방안이 될 수 있으니까 또 한번 시도해 볼 만하죠. 이게 약간 좀 단점은 있어요. 뭐 궁극적인 치료 목표를 보려면 한 1, 2년 정도 길면 뭐 3, 4년 이렇게 걸린다는 단점은 있긴 하지만 한번 시도해 볼만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동물 털 알레르기라고 알고 있었던 동물 알레르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한번 알아봤어요. 반려동물에 대한 좋아하고 아끼는 마음과는 달리 내 몸이 따라오지 못해서 좀 안타까웠던 부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감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제 치료할 수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봤어요. 오늘도 나의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정 닥터 K였습니다.